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네, 오늘은요 좀 반가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지진의 코리아에서 반가운 기사가 있어서 눈에 띄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제주와 서남해 쪽의 섬에서 30년간 150종의 미기록 식물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제주나 서남해 섬 남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섬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굉장히 고립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가 고립된 곳에서는 진화가 빨리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분화도 되기가 쉽고,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윈도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데서, 그렇죠? 그 핀치의 부리가 각기 다른 것을 보고 진화론을 생각을 해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기 그 특이한 동식물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이런 게 발견됐다. 그래서 좋은 소식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만 네 종류의 신종 식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 식물자원의 발굴과 식물 다양성 연구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그렇죠? 네, 그래서 30년간 보고된 신종 및 미기록 식물의 발견 지역을 분석한 결과 어디가 제일 많냐? 바로 제주와 서남해 섬들에서 미기록 식물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 여러분 저도 남해 서부 쪽에 살고 있죠. 장흥이니까, 그렇죠? 예, 여기도 아주 식생이 풍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육지나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77종. 이야, 제주도에만 있는 고유종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서남해 섬이 73종,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데서 전체의 50%가 넘는 150종이 발견됐고요. 다음으로 자연습지, 무슨 뭐 순천 뭐 이런 데 있죠, 그죠? 여기 그 강진만에도 있습니다. 자연습지 석회암 지대 동해안 순으로 나타났다. 근데 저도 서남해 쪽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뭐라 반갑네요. 여기 그 우리 집 근처에 약산도라고 하는 그 굉장히 뭐라 그러지, 약초가 많이 나오는 섬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또 아마 여러 가지 고유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립생물자원관이 2007년부터 실시해온 자생생물조사 발굴사업에서 발견한 80종의 관속식물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제주도와 서남해 섬이 제일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도 서남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기록 식물이 4종이나 추가로 발견됐대요. 이야, 이번에 확인된 종은 지금까지 일본의 고유종으로 알려진 넓은 잎 갯돌나물과 중국 고유종으로 알려진 천공사초, 동아시아의 아일대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붉은 하늘다리, 푸른 왕찔레나무 등이 나와서 처음 들어보네요, 다.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어쨌든 제주도와 서남해 섬에서 미기록 식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는 과거 기후 온난기에 우리나라까지 북상한 남방계 식물들이야. 아, 여러분, 그 서남해 섬에서 원래는, 그쵸, 그 과거 기후에 1만에서 6천년 전에 온난했대요, 기후가.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던 식물들이 다시 차가워지면서 북쪽은 차가워지는데 남쪽에는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서, 그쵸?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남쪽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예. 다른 지역에서는 소멸했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소수 집단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아, 그래서 어쨌든 배현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주도와 서남해 섬이 한반도 생물 다양성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밀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 라면서 앞으로 이 지역 생물 다양성 조사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 이거 저 고용해서 좀 이거 시키면 저 할 일 저기 별로 없는데, 그죠? 이거 막 채집 나가가지고, 그죠?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채집하고 보고하고 막 그런 거, 이런 거 자신 있는데 좀 나 저 시켜주면 안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종이 여러 가지 새로 발견됐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 이게 붉은 하늘다리래요. 이게 왜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뭔가 털 같은 게 나 있네요. 신기하다.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게 천공사초라고 하네요. 이게, 야 진짜 이거 그냥 흘려 넘기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넓은 잎 갯돌나무, 이건 이걸 것 같은데. 예, 이거 시계방향으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넓은 잎 갯돌나무라고, 이건가? 근데 이게 보니까 푸른 왕찔레나무가 이게 장미과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시계방향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잘못된 것 같은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우리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을 잘 보존하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